의제 설정 이론. 이거는 이름이 한국말로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의제가 아니라 안건 선정 이론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이거 없어. 나중에 올려줄게요. PDF에서 올려줄게요. 의제라는 용어도 쓰고 어쨌든 아젠다 세팅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매스미디어 효과를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생각해보면요. 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주제가 대중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등의 매스미디어가 탑뉴스로 뭐를 얘기했을까? 가령 예를 들면은 남북관계 개선 또는 햇볕 정책 또는 북한의 그 로켓 발사 또는 선거 어떠한 이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면은 우리 대중들도 그렇게 미디어에서 다룬 정도만큼 그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인 즉슨 매스미디어가 빵 때리면은 우리는 빵 하고 맞는 정도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딱 설정을 해서 그려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요. 이러한 뉴스에서 다뤄졌던 주제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 정적 상반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젠다 세팅 띠오리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건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매콤 쇼가 만든 연구인데요. 이론인데요. 뉴스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라고까지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 스텝 플로우라는 용어도 소개를 합니다. 이게 근데요. 인터넷 시대에 와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똑같이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역시 그 개념은 똑같아요. 의제가 설정돼서 대중들에게 그와 같은 정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중요해진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요거 말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인터넷이 아까 전에 책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보급함으로써 권력이 분산됐다고 하는데 개인 미디어가 기존에는 매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즉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뭐야? 종교인이라든가 귀족들이 책을 독점함으로써 가졌던 파워를 인터넷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후텐베르크가 책을 인쇄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책을 찍어내서 보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개인 미디어가 매스 미디어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혁명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할 때는 이론적인 얘기밖에 못했었어요. 아 이렇다라고 하지 못했었어요. 왜? 실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실증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증 사례가 뭐였었어? 서울시장 선거. 낙곰수. 서울시장 선거 하면서 낙곰수가 나타난 겁니다. 낙곰수는 비주류 4명이
골방에 앉아서 킥킥대면서 히덕거리면서 만든 방송이에요. 전혀 주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좀 달라져요. 왜? 그 낙곰수를 만드는 네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 한 명은 현직 기자, 한 명은 현직 인터넷 매체 언론 총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PD,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PD. 이 네 사람이 각기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 정보력, 취재력,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미. 디지털 시대 기억나죠? 첫 번째 주에 그 디지털 얘기하면서 fun 중요하다고. 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지 못하는 정보를 듣게 되고,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과 생각과 태도에 대한 것들이 일치하거나 지지하게 되고, 거기에 재미까지 있게 됐다 보니까 빵 터진 거야. 그래서 600만에서 한 번, 회당 600만에서 1000만의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12.6 서울시장 선거의 이슈를 만들어가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리버스 아젠다 세팅, 역의제론이다. 무슨 말이냐?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할게요. 요거는 왜 넘어갔냐면은 의제 설정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지식은 이슈에 대한 정향적 욕구를 증가시켜 관련된 미디어에 대해 더 많은 관심하고 이제 제거 효과를 갖게 된다 해서 의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마다 특정 뉴스에 대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관련된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장학금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교수 월급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수 월급을 두 배로 해준다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저는 수업 끝나자마자 그 팀에 가서 자원봉사를 내내 할 거예요. 왜? 저와 관련성이 높잖아요. 교수 연봉을 두 배씩이나 올려준다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반값 등록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관련성이. 근데 저한테 그건 큰 이슈는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이죠. 불확실성.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향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다른 정향적 이슈를 갖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미디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의제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미리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볼게요. 뭐냐? 오늘 다 PDF로 올려줄게. 저거 같이. 뉴스나 사건이 매스미디어에서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게이트키퍼가 뉴스를 미디어 아젠다를 만들죠. 우리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퍼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젠다를 만든다. 미디어 아젠다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다음 뉴스,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 다섯 번째 뉴스, 그리고 저 꼴찌 뉴스는 크게 안 중요한 거. 어디 뭐 월계동에 월계동에 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나 탑 뉴스는 새누리당 과반수 획득 이런 거, 전국적 이슈 같은 거. 이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건 전통적 모델이에요. 전통적 모델에서는 미디어가 아젠다를 만들어내면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대중들이 아 맞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아 여론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policy agenda는
그 근원이 어디예요? 미디어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방송과 신문,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미디어 의제가 퍼블릭 대중한테도 가기도 하고요. 정책으로 곧장 가기도 하고요. 또는 그리고 정책 의제가 다시 미디어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퍼블릭 아젠다는 미디어로 가지를 않아요. 영향을 못 미쳐요. 일방향적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쵸? 인터넷 시대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퍼블릭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 미디어, 낙곰수에서 빵 터뜨립니다. 뭐, 나경원 1억, 뭐, 커스메링 뭐, 어쩌고저쩌고. 성형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었나? 시술? 시술? 뭐 1억인지 뭐, 하여튼가, 그게 빵 터뜨립니다. 또 터뜨려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사실권 내곡동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슈가 되니까 주류미디어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전 효과가 났어요. 또 최근에 뭐가 있었죠? 오마이뉴스에서 역시 저 이제 정치 그분들 이제 정치 평론가이신데 그 무슨 뉴스였나? 하는 무슨 뉴스에서 사찰권을 빵 터뜨립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뉴스 미디어니까 주류 미디어가 아닌 비주류 미디어에서 터뜨려서 간 거란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런 어쨌든 간에 미디어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나콤스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연변에서는 상상은 못해 이걸. 저는 이 점이 바로 권력의 분산이다. 어느 누구도 정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를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라는 말은 뭐냐면은 즐겁고 정말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의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문제? 교수의 문제. 정동훈 교수의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정동훈 교수의 비리, 성추행 이런 것들 이거는 다른 데에서는 못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딱 씁니다. 그럴 리는 정말 없는데 그럼 제가 갑자기 뉴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원구에 있는 K대학 미음학과의 지읒 교수 정혜근 교수니까 나 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 영향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의료 부분에서는 나는 의사다라는 팟캐스팅이 있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나는 꼽살이다라는 팟캐스팅이 있어요. 정치, 특히나 정치죠. 정치 분야는 나는 꼼수다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 쪽으로는 또 무슨 비행이야? 저공 비행이 있어요. 뭐 히뉴스가 있어요.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각 영역마다 이제 교육 문제도 나오겠죠? 교육 문제에서는 또 누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기존의 매스미디어만 할 수 있었던 KBS, MBC, SBS 조중동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향력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재력, 정보력, 거기에 더해서 재미,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목소리, 그런 것들만 잘 어우러진다. 가령 예를 들면요, 나는 꼽사이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별 인기를 못 얻으리라고 자체 판단을 내렸어요. 왜? 거기에 나오는 우석훈이라는 사람하고 선대인 두 사람을 시켰더니 세워라 내워라 이야기가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듣기 싫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세 번은 녹화를 했대요. 녹음을 했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이래서 방송 못해. 불가. 김원주 총수가 재미없어. 안 돼 이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김미화를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화가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면서, 김미화가 프로잖아요. 왜 프로야? MBC 그 라디오 7시 세상은 지금인가? 세계는 지금인가? 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김미화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쏙쏙 들어와. 재미도 있고. 그래서 MBC에서 그렇게 히트를 쳤고 지금 CBS로 옮겨서도 역시 히트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낙검사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미 제 수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툭하면 영어 쓰고 재수없잖아. 뭐 하면 뭐 재수없잖아 이거 영어 쓰고. 그래서 저도 그게 하기 싫은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한국말로 잘 대치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좀 쉴 때 있죠. 그때는 한국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 빨리 한국말로 생각하는데 정 안 되면 그냥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하면 쉬워요 저는. 근데 아젠다 세팅이 한국말로 의제 설정, 의제 형성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잠깐 쉬는 거야. 의제 설정이야? 형성이야? 의제 설정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눈높이가 안 맞아서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와 코미디 빅리그를 계속 청취하는 거고 듣는 거고. 그래서 그런 펀 요소가 있어야 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수준은. 그게 어렵다는 거. 그것만 된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통과하고 이걸로 할게요. 선택적 노출 이거 하나만 하고 할게요. 자, 개인 미디어가 팟캐스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소셜미디어 때도 연관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블로그라든가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트위터 팔로잉을 하고 어떤 블로그에 자주 가고 어떤 팟캐스팅만 계속 듣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선택적 노출이라는 심리학적 성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간은요 능력이 무한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 제한적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 나의 관심사와 맞는 정보를 주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나의 태도나 나의 가치나 나의 믿음과 잘 맞지 않는 정보는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게 바로 선택적 노출이라는 거예요. 개인 미디어는요. 매스미디어와 달리 양적으로 질적으로 천차만별이에요. 팟캐스트인가 보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으니까 원하는 것만 영어가 여러분들이 영어만 잘 하신다면요 영어는 너무 많아. 특히나 팟캐스팅 이제 떼내어서 나왔지만 이제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교육은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요 뭐 MIT,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런 데에서 교육용
음성 또는 영상 교육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공부하실 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으니까 잘 안, 그러니까 선택적 노출 안 하는 거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 노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관심 있고 나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곰수 듣는 사람들은 낙곰수, 낙곱살 이러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주류 미디어에서 형성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미디어에 더 노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계속 강화가 돼. 아 맞아. 아 그러니까 이전 거 잘못됐어. 아 맞아.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진보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결과를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소셜미디어는 지난번 12.6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개인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미디어, 낙곰수, 뭐 소셜미디어 이게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아니면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밀렸는가? 즉 의제 형성 또는 역의제 형성 어떻게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SNS를 다루면서 선거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나 미디어에 대한 내용 우리가 박근혜라든가 또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저께의 총선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소셜미디어의 영향 개인 미디어의 영향, 매스 미디어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SNS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제, 시험 예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